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충원이고요. 현재 집단유전체학연구실의 지도교수입니다. 집단유전체학 또 집단유전학은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서 그 생물종의 진화적 과거를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종들은 종 안에 속한 개체들이 사실은 다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도 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클론들이겠죠? 그런 유전적인 차이들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화 중에서 특히 소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떠한 진화적인 힘들이 언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개체들의 유전적 다양성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유전적 다양성의 패턴을 연구를 함으로써 역으로 과거에 이 생물의 어떤 방식의 진화가 일어났는지, 이 유전자에는 어떤 식의 진화적 힘들이 가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 생물의 진화적 역사, 진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화사를 유전자 자료를 이용해서 재구성하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집단유전체학연구실 석사과정 이돈영입니다. 박사과정 박미진입니다. 한 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유전체로부터 그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고 유전자 변이 패턴을 파악하여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옛날 사람으로부터 나온 옛날 고 DNA, 진화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지닌 생물들, 재밌는 특징을 가진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무덤이나 고분에서 나온 유골의 DNA로부터 그들이 친족 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극권에 살고 있는 대형 초식 동물인 사양소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양소는 이제 그 사양이라고 하는 향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양소가 실제로는 양이나 염소와 가까운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유전체를 통해서 어떤 근형 관계를 밝힐 수도 있고 저희 이제 연구실이 집단 유전체학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집단, 특히 그린란드나 아니면은 이제 캐나다 북부에 있는 집단들의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공통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 어릴 때 공룡에 관심이 많아서 진화를 갖게 됐는데 공룡을 연구하려면 화석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질학적인 것보다는 생물학적인 게 궁금했고 옛날 동물을 연구하는데 옛날 DNA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 점의 매력을 느껴 이 연구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 예전부터 좀 종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저 종이랑 뭐 이 종이 왜 다르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어떤 힘 때문에 이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고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이 연구실에서 좀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저널에 좋은 논문들 많이 내셨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그런 다양한 저널들의 경험을 전수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끼리는 장난삼아서 NCS를 다 가진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전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저희 교수님 자랑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많이 논문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한 주가 다 가지 않았는데 또 아주 좋은 논문에 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또 그런 전설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서울대학교 다시 할게요. 어려워. 다시 할게요. 이거 너무 어려워. 한번 보고. 애들이 순장된.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려워. 저는 이제 인류 유전학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가장 많이 연구를 해온 종은 사람이고요. 특히나 이제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 변이들을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을 해서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민족의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뼈에서도 DNA를 뽑아서 이 사람들의 유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고유전학, 고유전체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살았던 우리가 역사책에서 들어봤던 뭐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제 지금은 사라져버린 민족들 역사를 연구를 하고 인구의 이동과 혼합을 연구를 하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역적인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적을 하게 된 자연 선택의 영향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좀 사람과는 다른 이제 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의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나 양, 말 같은 이제 우리 가까운 가축들, 특히 이제 대역발굽 동물의 역사 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산림에 많이 피해를 주는 종이죠. 사실 이 종도 80년대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생태 침입종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파가 되고 뭐 진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재선충의 유전체학을 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 또 굉장히 신기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민족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 이런 생물들의 삶에 관해서 보면서 아마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의 다양성을 하나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리학에서 어떤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의 다양성과 시간에 따른 그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진화생물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